그리고 제목 보세요. Sleepless in Persia. 옛날 제목, 영화 제목 패러디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제일 재밌는 장, 6장입니다. 반전의 최고치. 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반전의 장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개는 활약이 전혀 안 나옵니다. 6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6장은요 너무 신비로운 장입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드개는 활약이 안 나옵니다. 하만도 자신이 활약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완전히 당하는 역할만 합니다. 각 캐릭터들이 각 사람의 주체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모르드개는 가만히 있는데 영광받습니다. 하만도 뭘 주체적으로 행동이 없는데 망신당해요. 에스더는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6장에. 그럼 6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그 6장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6장입니다. 제일 특이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6장을 빼면 안 꼽는 찐빵이 됩니다. 이 에스더 장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장에 갈려가지고 평가절하되는 장이 6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장이 6장.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전체 구조 틀입니다. 전체 구조 틀의 제일 센터가 6장입니다. 반전장.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데칼코마니식으로 딱 접으면 똑같이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꼭 두 번씩 합니다. 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꼭 두 번씩 합니다. 잔치를 두 번씩 해요. 실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림절도 이틀을 축제를 합니다. 예, 이 책은 아주 잘 쓰여져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6장 1절 2절에 또 이것도 시간절로 시작해줘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자 안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뭘 느끼냐, 진짜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에스더하고 하만이죠. 왜? 에스더는 내일 최후의 그 한 방을 준비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하만을 체포할까 죽일까 싶어서 한 방을 준비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하만은 어떻게 왕을 설득해가지고 저 모르드개를 저 교수님 틀에 달까라고 생각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성경 6장 1장에 1절에 뜬금없이 그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던 왕이 잠에 안 온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반전의 장이에요. 누가 잠을 못 자게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던 왕이 잠이 안 와. 웃음 뽕이 뜨죠.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면 왕이 재밌는 것으로 뭐 잔치하고 유흥하고 뭐 유튜브 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하필 뭘 가져오라는지 압니까? 궁중 일기를 들고 오라고 하는 거야. 궁중 만두도 아니고 궁중 일기를 들고 오라는데 너무 웃긴 거야. 왜 그럴까요? 잠이 안 오니까 잠 좀 자보려고 그런 거겠죠. 궁중일기 읽으면 잠이 얼마나 조선왕조 실록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어. 잠 안 오면 적방입니다. 그냥 잠 좀 자보려고 궁중일기 들고 오라는 거죠. 참 재밌죠. 그런데 폈는데 모르드개가 나오는 부분이 떡 나와. 읽으니까 재밌어. 잠도 안 자. 더 재밌어. 빨려 들어가. 얘기가 재밌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제목 보세요. Sleepless in Persia. 옛날 제목, 영화 제목 패러디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잠 못 이루는 밤. 다 잠 못 이룹니다. 지금 주인공 3명이 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6장 초반에는 여기서 우연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쏟아집니다. 우연히 그냥 쏟아지는 장입니다. 그 잘 먹고 잘 자던 왕이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왜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역대일기를 편 곳이 모르드개의 편일까요? 그 모르드개 사건일까요? 왜 하필 상을 줬느냐고 물어봤을까요? 모든 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가 그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모랑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상의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말했잖아요. 결정장애. 뭐, 결정을 혼자 못해. 이걸 누군가와 상의해야 돼.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여봐라! 게 없느냐! 했는데, 가만히 이제 그걸 밖에 온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형틀에 이 모르드개를 갖다가 달려고, 재갈을 받으려고 바깥에 딱 대기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걔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예, 하만이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 딱 들어왔어요. 그 땅맞이 하만이 들어왔는데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해달라고 이제 딱 당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섬세하게 연출하는 거죠. 딱딱 맞습니다. 지금 보는 계속요. 하나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하만은 김치국을 엄청 마시죠. 그리고는 과할 정도의 상을 제시합니다. 아 이거는 내 한 심중에 이르기를 나 말고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막 합니다. 그리고 엄청 질러버려요. 보세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는 왕관까지 달라고 이 진짜 무례하는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딱 주는 거죠. 막 과한 걸 부릅니다. 이 책이 자체가 지금 계속 과하다고 했죠. 과한 걸 부릅니다. 그의 왕 같은 대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세요. 왕을 입어서 성중에 다니게 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 순진한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 없이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의 체질적입니다. 보세요. 아무 하는 일 없어요. 모르드개는 앉아서 부둥통하지만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 타라 하더니 갑자기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옆에 지금 누굽니까? 하만이 지금 데리고 다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고함 지르고 지금 얼마나 망신 당했을까 지금 하만이. 그래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만은 망신을 당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 와서 아내가 한 말이 예언적이죠. 여자 목소리로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악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남편인데도 예언적인 거죠.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문구를 보세요. 아직 말 마치기도 전에라. 저 말은 중요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기도 전에 내 시들이 들이닥칩니다. 하만 빨리 와. 에스더 잔치 시간 됐어요. 빨리 궁으로 갑시다. 바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오오오 하면서 막 쓸려가 버립니다. 하만은 그래도 잔치니까 좋았어. 웃으면서 가겠죠. 이렇게 끌레끌레 하면서 그게 자신이 마지막 길인지 누구도 모르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심판받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클라이막스입니다. 7장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장 바로 범인은 하만입니다. 오늘 그 장입니다. 지금 왕은 또 절반 얘기를 합니다. 또 절반 뭐 유도의 절반은 계속 절반이야. 절반 주겠다. 절반 주겠다.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변덕스러운 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제 에스더가 너무 노련하죠. 이 결정적인 순간까지 참고 또 인내했습니다. 에스더가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 보자. 에스더의 그 어떤 그런 거 에스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꾀를 못 쓰게 하면서 에스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일 하만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첫 번째 하만이 꾀를 못 쓰게 하면서 두 번째 왕 앞에서 하만을 제어하면서 세 번째 왕이 미루지 못하게 하면서 쇼쇼쇼 하면서 이 모든 희박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걸 에스더가 해내고 있어요 지금. 아 박수 한번 주시. 이 어려운 걸 지금 에스더가 하나씩 지금 얼마나 지금 간담이 지금 전 지금 막 졸이면서 하고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자신이 요구를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절정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에스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딱 합쳐버린 겁니다. 결탁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왕후니까. 근데 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에스더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결정하고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이제 연결된 부분을 이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딱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랜만에 이제 이 왕이 왕다운 똑똑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감히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저 대사를 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클라이막스죠. 이 책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하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나. 나중에 이 7장을 지금 읽어볼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데 보면요. 성우가 이게 나옵니다. 너무 잘났어요. 어선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나옵니다. 잘났습니다.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근데 그 말하고 나서 왕이 자리를 피해버려요. 신기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왕이 나 밖에 나가버려요. 갑자기 결정적인 찬스에 하만입니다. 왕이 나가버려요. 여왕과 자신의 오른팔 대결이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너무 술을 많이 마셨으니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찾다가 아이고 너희 싸워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벌을 내리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아까 하만도 알아요. 근데 무슨 벌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보면 결정장애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정하는데 일단 나갔어. 화를 삭혀야 되니까 밖에 나갔어요.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여왕과 보세요. 딱 갔다 왔는데 왕이 나간 사이에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 다리를 잡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딱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근데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방금 왕이 있던 자리에서 왕후를 강간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였다. 하나님이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생활하면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느낍니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나도 비슷하게 회사를 위해서 좀 쓴소리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저놈은 불만이다 이러는데 내한테는 갑자기 뭐 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회사에는 이런 충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왜 이러지?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본다. 참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체포되어 나가자마자 때마침 결정장애가 있으신 왕에게 4시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줍니다. 그 즉시 줍니다. 빨간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주 4시 역할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라 잘했습니다. 예, 4시가 저리 말했죠. 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죠. 그 털이 하만 집에 있으니까 그럼 바로 그 털에다가 하만을 달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그 형털에 자기가 달려버려요. 참 역설적이고 반전이 책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노가 그치느라 되어 있죠. 이 왕의 노가 그치느라 이 말도요 너무 역설적입니다. 책 전체에서 왕의 노가 언제 노옵니까? 1장에 왕의 노가 있을 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왕의 노가 그치면서 2장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7장 왕의 노가 있으면서 하만이 체포됩니다. 죽게 되죠. 7장 왕의 노가 그치면서 8장 1절 보세요. 모르드개가 등장합니다. 정확한 패턴을 놓습니다. 딱딱 들어맞습니다. 8장 1절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개가 왕 앞에 아뢰를 하는 장면이 8장 1절에 딱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노가 계속해서 공식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요. 천재입니다. 천재. 웬만한 뭐 마크 트웨인 뭐 이런 문학 작품보다도 더 잘 쓰여져 있습니다. 앞뒤 생각하면요. 이게 막 공학 공대생들이 쓴 것 같은 느낌. 완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진짜. 앞뒤 생각하면서 음미해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